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장은 노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은 빨간색 나이트엘프 대 위너스 김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위치는 10시. 자, 일단 알타가 먼저 올라갔고요. 자, 두 선수도 먼저 알타가 올라갑니다. 장재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위치는 6시입니다. 파란색 나이트엘프. 뭐 김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막 좀 꽈서 플레이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특별한 전략을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석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가 있고요. 장지호 선수는 어떤 플레이를 할지는 일단 모르죠. 네. 일단 이렇게 넓은 맵에서 네. 막멀티 강서 선수에게 보여줬었던 네.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네. 멀티를 하나 취소하러 가면 본진 테러 들어가고 그렇죠. 돌아오면 포탈 타고 돌아가고 네. 또 멀티 또 그러면서 또 멀티 하나 더 늘려가고 네. 그런 어떤 운영이 제 데몬 헌터입니다. 일단은 두 선수 다 워선향을 시도하는 걸로 봐서는 둘 다 네. 데몬 헌터. 초반에 김진우 선수의 움직임을 조금 보게 되면은 바로 12시 지역으로 위습이 달렸고요. 네. 그리고 달리고 상대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려와서 저 상점 지역을 워사냥을 하기 위해서 월을 지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상재호 선수는 바로 본진 앞쪽에다 그냥 월을 지어서 워사냥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정찰을 먼저 출발한 쪽, 두 선수 동시에 정찰을 네.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김지루 선수는 일단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찰을 하고 있고 장재호 선수는 약간 반대 방향으로 정찰을 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정찰을 가는 첫 번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알타 가 완성이 되었을 때 나오는 일꾼으로 정찰을 가는 게 대부분이죠. 슈먼도 그렇고 나이트엘프 그리고 오크 거의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만 뭐 오크가 좀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워사냥을 시작을 했습니다. 데몬헌터 네. 다 나왔고요. 두 선수 지금 데몬헌터 나왔나요? 지금 나와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데몬헌터 나왔고 김준우 선수는 이제 와사냥이 시작된 것 같고요. 장재호 선수가 사냥은 조금 더 빠릅니다. 아이템은 노빌리티 반지. 노빌리티 반지 각 모든 영웅의 모든 스탯을 플러스 2씩 올려주기 때문에 네. 지금 김진우 선수의 사냥이 좀 느린 거는 역시나 본진 바로 앞쪽에다 와사냥을 시도했었던 것이 아니고 상대의 위치를 한번 보고 나서 정찰 한번 하고 나서 월을 지었기 때문에 약간 좀 늦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재호 선수는 아직까지도 정찰을 하지 못했고 네. 뭐 정찰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일단 계속 사냥을 해주는 게 편한 거죠. 그렇죠. 자, 아이템은 헤이스트 글러브 공격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네. 김진우 선수도 그렇고 장재호 선수도 그렇고 굉장한 고수예요. 고수인 거는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포지션에 먼저 올라서게 된다는 거거든요. 2승이란 얘기예요. 자, 김지루 선수 아이템 한번 볼까요? 헤이스트 글러브가 나왔네요. 네, 아까 전에 위쪽에 헤이스트 글러브 나왔죠.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상대의 위치는 확인이 됐고 이제는 아이템을 가져가기 위한 싸움도 거의 종지부를 찍어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아, 제가 가운데 샘을 안 봤었던 것 같습니다. 체력의 샘이네요. 네. 자, 장재호 선수는 지금 트리오 베이지가 좀 빨랐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김진우 선수는 절반이다. 김진우 선수 2레벨 만화번. 김진우 선수 아이템이 일단 프로텍션 링이 나왔습니다. 네. 더스트를 구입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김진우 선수가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피드 부츠를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장재호 선수 사냥이 좀 더 매끄러워 보이는데요. 스피드 부츠를 아마 따로 구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우 선수의 데몬헌터도 지금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 보이는데 서로가 스피드 부츠는 구입을 한 것 같고요. 앞쪽에 지고 있었네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한번 곰 싸움 클러 대 클러의 대결이 네. 펼쳐질 확률이 높고요. 장재호 선수는 지금 동선 너무 좋아요. 뭐 장재호 선수의 동선도 좋습니다만 사실 이 타이밍에 김진우 선수도 워사냥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장재호 선수 지금 멀티를 할 수 있는 곳을 사냥하고 네. 있다라는 것은 장재호 선수가
멀티를 한 타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런 이쪽 사냥이 경험치는 좀 줍니다만 잡기가 어렵습니다만 아이템은 헤이스트 글러브 따위를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힘의 책 프로텍션 링 따위를 주죠. 잡기는 굉장히 어려우면서 상점에서 주는 네. 상점의 그 조그만 노을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락골렘. 그렇죠. 반지죠. 반지 링이니까 반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자친구 줘도 안 가질 것 같아. 저 정도는 저게 저 뭔가요? 색깔도 저게 뭔가요? 저게 뭐 요즘 시대에는 좀 뒤떨어지긴 합니다. 이런 노을들이 주는데 네. 예. 어 키퍼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네. 사슴이 한번 나와줘야죠. 그렇죠. 한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예의죠. 물론 자대 선수는 예의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게임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자 크리스마스에 빨간색 사슴이 달립니다. 어울리네요. 뭐 어울린다고 하더라도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죠. 어쨌든 네. 클러 대 클러 싸움에서는 키퍼의 그 손조라가 네. 아 아머 올라갑니다. 곰 싸움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어 그런데 보존 스텝 쿨타임이 아 되네요. 안 될 턱이 있나요? 아까 아처를 하나 보냈거든요. 네. 아처를 하나 쿨 그 사냥하면 초반에 어이구 이러다 죽어요. 아 보존 스텝. 상대의 사냥한 위치도 확인했고 아, 자나 끊기고 네, 뭐 아처야 중반을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거의 쓸모가 없는 특히나 저 곰 대 곰 싸움에서는 정말 쓸모가 없는 그런 유닛이기 때문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안 주는 게 훨씬 더 좋긴 하죠. 자 울트라 비전 업그레이드 네. 그 나이트 엘프 대 나이트 엘프 싸움에서 아처가 후반까지 갔을 경우에 굉장히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그 클러의 인코스가 4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면에서 아처의 숫자는 그 인코스는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처 내기가 클러 2기와 인코스가 같아요. 어떤 데미지적인 면에서라든가 그런 것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템은 대형 만화 포션 그리고 이쪽은 무적 포션. 네. 그래서 일부러 아처를 죽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보전 스태프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장지호 선수. 네. 노로드 같은 이렇게 좀 넓은 전장 같은 경우에는 전장을 볼 수 있는 시야. 쉽게 말씀드리면 위습이 걸려있는 위치라든가 상대의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선수가 가장 강력한 운영, 가장 강력한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는 이제 노련함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사냥이 그레닛 골렘을 사냥합니다. 네. 야,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오버크리핑이거든요. 월을 믿고 월은 여기서 파괴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냥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마스업도 안 된 상황에서 그리닉 골렘만 계속해서 노려주는데 키퍼 보세요. 지금 돌멩이 몇 대 맞고 지금 해롱해롱입니다. 야 센스 있게 더스트. 자 레벨업. 아 스파이크 칼라. 맞아. 자 어쨌든 만화번과 네. 두 번 연속 만화번이 나온다는 것은 또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곰한테도 압박이 되고요. 클러에게도 그렇죠. 만화번 100씩 200을 깎아버린다면 네. 만화 꽉 차있는 클러 같은 경우는 그냥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200이란 데미지가 순식간에 깎여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죠. 그렇습니다. 스파이 칼라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교전 시에 저 생각보다 굉장히 그 짭짤한 그 역할을 해주는 네. 스파이 칼라예요. 만화번 100을 만화도 꽤 되기 때문에 100, 만화번 100을 태우는데 상대방 만화를 네. 데몬헌터까지 있으면 순식간에 200을 그냥 깎아버리기 때문에 장재호 선수 사냥 동선 굉장히 좋고요. 장재호 선수의 이 사냥 동선이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군더더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다고 막 김진우 선수가 그렇게 나쁘냐? 지금 장재호 선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쁩니다.
어떤 사냥하는 곳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타이밍에 이쪽 지역 사냥하는 거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스타팅 포인트를 가져가야죠. 네, 그렇죠. 오히려 아이템이 좋은 오버크리핑이 되더라도 강력한 지역을 사냥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 타이밍인데 지금 상황은 김진우 선수의 약간 좀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크리핑이었고요. 시간에 훨씬 더 아까운 상황이죠. 자, 위습 바로 잡아줬고요. 네, 본인의 위치를 일단 노출을 시켰습니다. 자, 손조우라, 손조우라도 좀 필요해요. 손조우라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냥동선 장제호 뭐 광사냥입니다. 사냥동선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아이템을 가져갈 채울 자리가 없거든요. 두 영웅으로 지나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뭐 사냥터가 풍부한 크립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사냥터만 있고 뭐 운 반 실력 반이라고 보기에는 장재호 선수의 실력은 너무나도 뛰어났고요. 김진우 선수 이제 그래닛 골렘 약간 장재호 네. 상대로 약간 도박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쪽 지역에서의 아이템만이 김진우 선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리즈버네이션 쓰고 네. 장재호 선수 일단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장재호 뭐 선수도 그래닛 골렘 잡으러 가죠. 네, 그렇죠. 같이 가져가면 그만이죠. 자, 아이템 이번에는 좀 좋은 게 나와줘야 될 텐데요. 레드 드레이크 김진우 선수 안 따라주네요. 네. 스파이크 칼라에 이은 레드 드레이크. 어떤 소환물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블리시가 되는 아이템들은 정말 안 좋죠. 특히 나이테프를 상대로 해서 말이죠. 드라이어드도 있는데 아이템 근데 여기서 막 회복 스크롤 막 이런 거 나오면 아 아뮬렛 나왔죠. 퍼볼그 나오죠. 아, 퍼볼그, 예. 네. 글쎄요, 퍼볼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맷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환물이기 때문에, 뭐, 많이들 좋아는 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많이 좋아했습니다만, 어떤 뭐, 선수들의 실력들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떤 수환물,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사냥도 많이 했고 4레벨, 4레벨 데모노턴 서로 4레벨입니다. 이제 한번 싸울만 할 텐데 업그레이드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이제 클러들의 업그레이드 장재 선수를 계속해서 사냥터 가져가고 1-1 업그레이드고요. 네. 장재 선수는 1-1 업그레이드. 자 이제 김진호 선수 찌르기 들어왔어요. 루어? 루어 바로 파괴하고 빠져. 아 이거 김진우 선수 실수네요. 서로 포탈 타더라도 루어는 파괴시킬 법 했었는데 그렇죠. 이건 보존 스텝 태우겠지만 아 저건 파괴시켰어야죠. 네, 그것도 그거고 업그레이드 차이에서도 좀 많이 업그레이드도 지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선수들 싸움에서 공1업과 방1업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방일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김진우 선수도 공일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루어는 파괴시켜야죠. 지금 나무를 먹는 김진우 선수 돈 많이 모아요. 저거 모았다가 목돈으로 어디 뭐 펀드라도 가입할 생각인가요? 네. 이제는 뭐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해서 또 지금 타이밍이 또 이게 주식이 빵빵 터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자, 루어. 루어 무시하고 문을 자 그런데 여기 스타팅 포인트 사냥하고 있으니까 포탈 타야 되는데요. 사냥 끝나고 오겠다는 생각인가요? 자 포탈 타이밍 조금 빨라요. 김진우 못합니다. 조금 빨라요. 한 네. 번만 더 공격하고 포탈 탔으면 네. 문을 두 개 파괴시키는 거는 꽤나 아픈데 말이죠. 하지만 김진우 선수의 움직임은 지금 굉장히 좋죠. 자, 어쨌든 자원이 넉넉한 김진우 선수 입장에서는 포탈을 네. 타게 만드는 플레이 이제 좋습니다. 네, 뭐 자원적인 면에서도 본인이 50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원도 어느 정도 수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 2천 정도 있었던 걸 아까 확인했었는데요. 인구수도 지금 한 번에 폭발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어드 한 기를 사용을 해서 상대가 멀티를 했을 법한 곳에 계속해서 보내면서 또 자신의 시야 안에
이 전장을 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김진우 선수. 자, 이제 누가 먼저 멀티를 가져갔느냐. 네. 장재호 선수도 지금 아직까지 멀티를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진우는 2-1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싸움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데모노트 너무 빨리 왔죠. 장재호의 데모노트도 이상한 데가 있었네요. 그렇죠. 자, 어머리씨 바로 해줘야 돼요. 자, 리버네이션만 골라서 어버리지 잘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오전 스텝 싸움이에요. 자, 드라이더 빼주는 컨트롤 장전도 좋고, 일단 장전도. 곰이 묶여져 있는. 아, 힐링 스크롤, 힐링 스크롤, 힐링 스크롤. 곰이 뭉쳐있는게 지금 곰이 싸움이 아니고, 곰이 드라이어드를 때리고 있어요. 자, 보전 스텝 한 번, 김민호 선수 곰 하나. 자, 곰 하나 또, 와, 힐링 스크롤 한 번 더 썼어요. 싸움에서 장재호가 이기나요? 야, 그런데 아래쪽에 남아있는 김진우 선수의 유닛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쪽에 있는 나가시지 무적포션 하셨으면서 한번 낳고 곰 숫자 많이 줄여줬어요. 장재호 선수가 김진우 선수는 거의 못 잡고 장재호 선수 쫓았는데 장재호 대물었다. 장재호 대물었다. 별로 없어요. 장재호 대물었다. 보탈. 그런데 이득 많이 받죠. 저거 맞아서 포션템. 이건 정말 욕 나오는 상황이죠. 자, 체력 정말 없죠. 그리고 김진우 선수는 이제는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한 대 또! 안 되네요. 자, 김진우 선수는 멀티를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나요? 이쪽 지역에? 멀티 아닌가요? 그냥 드라이어드였었네요. 야, 이거 서로가 멀티가 없는 상황에서, 곰싸움에서 장재호 선수가 먼저 포탈을 탔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비축해 놨었던 자원 자체가 김진우 선수가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인구수도 김진우 선수가 조금 더 앞서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교전 시의 집중력, 네, 컨트롤 싸움이 될 확률이 높아졌고요. 만화번 일단 소환물들은 다 팔아버렸어요. 모든 선수, 두 선수 다 소환물들 팔아버렸고, 자, 손조라의 위력, 그리고 업그레이드 상황도 잘 봐야 되고요. 뒤로 빼주는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장재 선수의 데모노터의 체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는 항상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장재 선수의 체력이 별로 좋지 않은 것과, 이거 김진우 선수 곰 잘 빼요. 잘 뺍니다. 보전 스텝 최대한 아끼고 있는 거죠. 데모노터! 이거 썼나요? 이미 보전을 마신 것 같고요. 보전 스텝! 서로 보전 때 정말 대단합니다. 야, 그런데 장재호 선수 공 숫자가 고만기세 뛰고요. 한 번에 죽어질 수 있어요. 자, 고만하씨 지금 누 데모노터 보전 스텝. 자, 김진호가 장재호를 상대로 진격하나요? 일단 힐링샘을 차지하고 있는 쪽은 그렇죠. 김진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화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야, 30이고요. 이거 김진우 선수 가져가는 분위기입니다. 70입니다, 인구수. 그렇죠. 인구수 40 차이는 아무리 장재호 선수라도 이거는 역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자, 업그레이드, 2 업그레이드. 장재호 선수 업그레이드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2 1업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2 1업그레이드. 예, 2업이죠. 그리고 김진우 선수 본진 앞에 멀티 지역에는 지금 드라이어든가요? 아직도?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자, 손주우라 대 네. 디보션 오라의 싸움이거든요. 아머가 더 높은 장재호 선수 네. 그리고 손주우라를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돌려주는 지금 선수. 장재호 선수가 방어력이 더 낮죠. 방어력에 장재호 선수가 더 낮고 김진우 선수가 지금 2업이고요. 2업인데 그 네. 오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데모노터가 디보션 오라 아이템 없앤 팔았나요? 위쪽 데모노터가 있고요. 이거 김진우 선수 거의 승리하는 분위기인데요. 이거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사실 김진우 선수가 멀티를 가져가도 됩니다. 그렇죠. 네. 데모노터 지금 전장에 합류되는 타이밍도 굉장히 위쪽에서 지금 저 디보션 오라 아이템 팔았고요. 네.
이거 뭔가요? 지금 지워지고 있는 건물 뭔가요? 지워지고 있는 거 뭔가요? 원더! 야, 김진호 이거 자기가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장재호 선수 김진호! 장재호 선수 본진에다가 저런 거 짓는 거 장재호 선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보존쌤! 자, 문을 마시면서 버텨봅니다만, 올해는 GG! 장재호 선수에게 GG를 받아내면서 김진우가 2승으로 조 1위로 올라갑니다.